이번에는 네. 제가 한 분의 생명을 드려볼게요. 네. 그냥 남자분이시거든요. 네. 나 그냥 영 뜨는 대로 얘기해도 돼요? 아니, 틀리면 안 되나? 지금 제 머릿속을 누르신 거예요? 남자분이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그냥 키가 큰 사람. 말씀해보세요. 네, 계속 말씀해주세요. 키가 크고 등치는 그냥 보통. 조금 쫙 빠졌다는 몸매? 예, 그런 몸매. 맞아요? 아, 맞아요? 네. 예, 이제 얘기하세요. 그거 말하려고 갑자기 떠서. 아, 네. 네. 91년생이고요. 네. 네. 6월생이에요. 재주가 있네. 아, 예. 재주가 있어. 그리고 부드럽게 생겼고 성격도 좋고 좀 꼼꼼할 것 같아. 근데 좀 외롭다. 외롭다. 예, 좀 외로움이 느끼네. 이분도 좀 연예인 같은 사주다. 연예인 같은 사주고 이쪽으로 나가면 좀 괜찮은 사람. 그리고 끼가 있어. 끼가. 예, 인성은 좋아요. 의외로 좀 얌전한 것 같으면서도 밝은 면이 있어. 예, 이분이 힘든 세월을 거쳐서 제가 봤을 때 올해 들어서 이분이 아마 운이 굉장히 좋으실 거예요. 그래서 하는 일마다 풀리고 뭐 금전이라든지 이런 직위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게 아마 좀 상승하는 추세 아닐까. 근데 내년도 좋고 후년도 좋네 이 사람이. 예. 좀 연예인 사주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네네. 어떤 일이 그렇게 느끼시나요? 아, 연예인 사주보다 연예 쪽으로 하면 좋겠다. 아, 좋겠다. 예, 예. 글쎄요, 나는 모르는데 이 무슨 뭐 이렇게 뭘 들고 이렇게 하는 걸 보여. 뭐 아나운서인가? 마이크를 갖고 이렇게 드는 모습이 보여요. 네. 마이크라면은 아나운서. 가수. 가수. 해설위원. 아, 해설위원은 아니에요. 그 정도 성격은 아니에요. 아, 그러면은 선생님 보셨을 때 네. 이분은 앞으로는 네네. 좀 몇 년 정도 대상할 것 같으세요? 제가 봤을 때 한 7, 8년. 7, 8년이요? 네. 조심해야 될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조금 이 사람이 만약에 지금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이라면 네네. 사고라든지 좀 건강 그쪽으로 조금 조심하셨으면 좋겠어.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어쨌든 연예인 쪽으로 가면 좋을 것 같다. 네네네네. 연예인 쪽으로 갔다면 이건 어느 정도까지 성공할 것 같으세요? 대박 나죠. 아, 대박. 예. 이분도 나라 먹을 나라밥 먹을 그게 있어서 이분도 만약에 그 길을 맞는 길을 가면 이분도 나라 그러니까 나라의 이름을 떨칠 이름이죠. 이 사람도. 예.